할게요. 좋은 시간 들 함께 하시고요. 야 깜짝 놀랐어요. 나 너 거기 나오길래. 자 그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세요. 자 우리 또 새로 올라오셨으니까 한번 또 시작을 해야죠. 어디 보자. 그럼 우리 처음 시작이니까. 아 나 이것들이 어디 다리를 이렇게. 야 니네 뱃살 가리려고 그렇게 다리 가릴 바에 나 같으면 티셔츠를 큰 걸 입겠다 이 독사 같은 것들아. 어? 얘는 내가 이해하겠다. 어머 이 왜 이래 이 옷을 이래. 어머? 야 너 뭐여? 야 얘가 희한하게 놀이기구 타. 야 그거 한 번만 더. 이거 뭐 작두 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디 누구랑 접신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어? 아, 좀 이렇게 이쁘게 생긴 애들은 좀 놀기구 좀 얌전하게 탔으면 좋겠어. 야, 그리고 걔 옆에 걔 밀지 마. 걔 지금 셔츠 봐봐. 이게 지금 셔츠니 이게. 아우 나 진짜. 야, 진짜 이쁘고 다 좋은데 내 딸은 아니었으면 좋겠다. 아우 속상해. 아우 진짜. 아우 얘들아, 얘 배 탈난다고. 아우 좀 옷 좀 좀 어. 다들 입지 말고 그냥 다들 그냥 잘 갖춰 입었으면 좋겠네 진짜. 야 너는 그거 안 해도 돼. 그냥 가만히 좀 있어봐. 아우 그냥 시끄러운 저기 그냥. 어? 아 혹시 고등학생이니 얘들아? 고등학생이야? 아니 고등학생들이 굳이 왜 그래 왜? 아니 그냥 뭘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쁜 나이에. 야 얘 봐봐라 얘 어떡하냐 야 얘. 그래 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. 뭐 아직 고딩이니까 진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그 셔츠는 한 치수 큰 거 있자. 어? 니가 생각해도 심각하잖아 그지? 솔직하게 얘기해. 그거 니 거 아니지 그지? 아이 뻥치지 마 야. 야 딱 봐도 사이즈가 그 옆에 친구 건데 니가 뺏어 입은 거 같은데 이 거짓말하고 있어 야. 아휴 우리 여기 또 남자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 남자분들도 좀 만나주고 우리 여기 커플 단상이 있으니까 여기도 좀 만나주고. 혹시 거기 커플이 아닌가요? 커플 맞아요? 네네 두 커플 맞아요? 남자친구도 그렇고 여자친구도 그렇고 이거 많이 타보셨네요 두 분 다? 네 아 이거 아니라고 속이지 마세요. 저희는 자꾸 타는 자세만 봐도 언제 탔는지 다 나오거든요. 일단 총각이 좀 숨겨야 되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 할게요. 네, 두 분이 알아서 잘 해결하세요. 자 우리 이쪽에 우리 굳이 여기도 여학생들인가? 아니 오늘 이 급식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는 아가씨인 것 같기도 하고 애들인 것 같기도 하고 얼굴이 안 보이니까 확인이 안 되네 확인이 안 되네. 혹시 여기도 고등학생인가요? 어? 아 나이가 그렇게 많아요? 어우 세상에. 아 그래서 청바지 언니가 아 난 저기 이모랑 조카인 줄 알았거든요. 야 너희가 너무 어려 보여서 아 나 이렇게 설마 친구일 거라고 내가 생각 보면도 생각 못했지 야. 그 혹시 그 맨 끝에 있는 애 걔도 27이에요? 아 그지? 그래 야 그래 네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네가 있으니까. 자 우리 여기 우리 치마 아가씨들도 만나야 되니까. 아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한 거 같은데 이 치마 입고 타면 되게 불편하다고. 아, 아니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세게 튀길 수도 없고. 아. 아저씨가 일부러 지금 천천히 하긴 하는데 야 요거 진짜 마음 먹고 이거 내가 그냥 이렇게 해갖고 한 방만 빵 튀기면 진짜 끝난다고 이거 끝난다고 야. 뭐 너희들이야 뭐 요즘은 그냥 속바지 다 입고 댕기니까 신경 안 쓸 수도 있는데 밑에 있는 어르신들은 아니야 다들. 어? 니네는 MZ니까 그런 거고 야. 어? 자 그럼 좀 세게 갈게요. 야 진짜 이번에도 야 이번에도 아가씨 아니 얘 뭐야 얘 뭐야 얘네. 아 나 이 무슨 이것들이 무슨 화보 촬영을 하러 왔나 야. 아니 니야 니가 거기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니가 네 명 중에 싸움을 제일 잘하는데 이 바보야. 야 그 옆에 걔 깔리면 너한테 죽어. 아니 걔 깔리면 죽는다니까. 야 애 압사당한다고 애 압사당한다고 야. 빨리 올라와서 앉아. 우리 여기 우리 초록색 바지 괜찮아? 어? 조심해. 아니 니네 뭐가 이렇게 신나냐. 이게 재밌어 이게 지금 이게? 야 우린 걱정돼 죽겠어 니네 다칠까봐. 아, 재미나게 타는 것도 좋은데 야 너 생각해봐 네 친구한테 깔려있으면 너 죽는다니까 진짜 조심해. 얘 조심해야 돼. 어? 아 근데 얼굴이 둘 다 나직단 말이야. 이것들이 아주 그냥. 야, 일단 지금 방송 촬영 중이니까 아저씨가 일단 모른 채 할게. 어? 자 우리 이쪽에 우리 아디다스랑 우리 여기 세 명도 좀 만나야 되니까
혹시 여기도 급식인가요? 아니요. 어? 너희도 급식이야? 아, 여기는 성인인가요? 아, 다행이다. 어, 여기는요? 여기도 고등학생? 아, 너희도 고등학생이야? 아, 거기가 아니야? 네가 고등학생이 아니고? 그럼 걘 중학생이야? 아,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라고? 아, 아유, 너도 네 옷이 절 되게 불편한 걸 너도 알고 있구나. 야, 언니들은 그거 입으려고 3일을 굶어. 어? 뭔 말인지 알지? 너도 이제 한 끼 정도는 굶자, 그거 입을 거면. 어, 진짜 불편해 죽겠어. 어, 진짜. 어, 야, 어, 굶고 죽게. 어, 빨리 들어가, 빨리 들어가. 어, 그 배 인절미. 어, 아저씨가 그래도 네 인절미 지켜줬어, 굶어서. 봐봐, 지금 옆에 있는 오빠들 지금 너 때문에 다 웃는 거 보여, 안 보여? 보이지? 이 총각들이 말이야. 아니, 그 사람이 배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지. 어, 얼마나 인간적이고 좋아. 어, 그냥 엄마라고 생각하면, 아, 그러면 안 되는구나. 아직 고등학생이지. 자, 여기 우리 펑버지 모자에 우리 여기도 좀 만나줘야 되니까. 내가 아는 체 해줬으면 좋겠어? 어, 확 그냥, 어, 그냥 확 다 오픈해버릴 거야. 아주 그냥 혼나, 아주 진짜 그냥, 어? 어, 뭐, 아니, 걔들은 신경 안 써도 돼. 어, 얘들은 원래 이렇게 타는 애들이라. 그냥 얘네는 나중에 보내면 되거든. 어, 신경 쓰지 마. 애들끼리 자라서 지들끼리 놀게. 어? 아, 진짜 걱정스러워 죽겠다. 진짜 너네 공부나 좀 이렇게 열심히 좀 하지. 어? 자, 여기 이제 커플 만나드릴까요? 어, 빨리 여자친구 좀 잡아줘야 되지 않나요? 아니, 그 손 하나 남았는데 그 왜 굳이 안 잡아주실까요? 그 손으로 잡... 아, 여자친구도 뭐 알아서 잘 타는구나. 그 여자친구가 어디 전직 축구선수셨나봐요. 어이, 발차기가. 어? 야, 진짠가봐. 이 언니 지금 놀라셨는데? 언니 발차기만 봐도 딱 축구선수 같아요. 자, 우리 한 바퀴 가고 우리 또 쉬는 시간 잠깐 드려야 되니까 우리 여기 우리 27살 우리 아가씨들도 좀 만나왔어요. 아, 분명히 내가 지난번에도 이 27살 아가씨 이 두 명 내가 분명히 지난번에 태웠는데, 아, 내가 진짜 여기 치마만 아니었으면 여기도 그냥 다 떨어뜨리는 건데. 야, 니들 때문에 아저씨가 아무것도 못하잖아. 어, 그니까 아니 그 남의 출입문을 왜 뜯어. 야, 놔. 미쳤나봐. 이게 왜 남의 출입문을 뜯어. 놔. 니가 무슨 차력사도 아니고 출입문을 왜 뜯어. 야, 뜯으려면 확실하게 뜯어. 내가 도와줄게. 잡아. 그렇지. 야, 그거 자꾸 뜯어버려. 뜯어버려. 어떻게든 뜯어지겠지. 어떻게든 뜯어지겠지. 야, 어? 그거 놔. 그 남의 출입문을 왜 잡고 있어. 그냥 바닥에 자빠지면 되지. 어? 자, 우리 여기 우리 아가씨들도 좀 만나드리고. 어, 여기는 그럼 남자친구 다 있어요? 세 분 다? 어? 아, 그 가운데만 없어? 아니, 왜 셋 중에 가운데가 제일 이뻐? 아, 이런 말 하면 안 되는구나. 아, 아니, 아디다스 왜 얼굴 되게 이쁜데 왜 없을까? 혹시 제 성격 더럽니? 아, 그렇지? 아, 그래. 야, 어쩐지 저 아이라인 보니까 성격 더러울 거라고 생각했어. 어, 아이라인은 과학이야, 과학. 아저씨가 봤을 때는. 자, 우리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. 3일차 쉴 거니까 빨리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 좀 할까요? 어깨도 좀 풀고 팔도 좀 빨리 주무르세요. 우리 쉬는 시간 잠깐 드릴게요. 자, 그럼 우리 맞아 갈까요? 아, 이 돌리기가 무서워. 아, 쟤네 때문에. 쟤네 또 돌리면 또 누워서 이상한 거 할 거 아니야. 아, 야, 니네 좀 얌전하게 좀 타면 안 돼? 아, 내 딸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데? 아, 얌전하게 좀 타자. 어, 알았지? 그거 다른 거 바라지도 않을게. 그 가운데 그 청바지 다리 꼬고 있는 애 보이지? 쟤만큼만 딱 타자, 쟤만큼만. 어, 알았지? 어, 좀 제발 부탁이야. 어? 자, 힘들내세요.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두 바퀴는 좀 더 세게. 돌아갈 때 뭐 이제 침하고 뭐고 몰라. 이제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. 어? 이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제 알았지. 어? 한 번만 더 그냥 치마 입고 올라오기만 해 아주 그냥. 어? 아저씨가 양심상 불은 꺼줄게. 어? 어차피 빨리 불 꺼야 돼. 쟤네 또 둘이 이상한 거 하고 있어서. 야, 쟨 보기와 다르게 되게 애가 유연하다. 아니, 어떻게 사람이 반으로 저렇게 접힐 것 같지? 아니, 분명히 애가 이렇게 접힐 것 같지 않은데 애가 희한하게 접어서 잘 타네. 자, 우리 이쪽에 우리 안경 쓴 우리 여기 총각이랑 우리 여기도 좀 만나줘야 되니까. 어, 여기 두 분은 관계가 어떻게, 형제예요? 친구 아니면 형제? 누가요? 옆에가 아버님이라고요? 우리 안경 쓰신 분이 아빠예요? 옆에가 아들이고요? 아니, 이게 뭔가 와, 나 깜짝 놀랐네. 와. 아니, 난 우리 안경 쓰신 분이 아빠라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데. 와. 난 얼굴이 두 분이 닮아서 형제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
그 옆에 아버님이 그럼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? 나이가? 야 진짜 너희 아버님 동안이다. 와 나 깜짝 놀랐네. 야 진짜 39일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네. 야 심지어 네가 지금 저기 카메라 들고 있는 저, 야, 저분보다 나이가 많으신가. 야 야 너 지금 야 거기 가지마. 야 너 거기 가면 안 돼. 야 야 야 거기 가지마. 너 딴 데 가서 한 적 있어 비나. 빨리 챙겨서 딴 데 가 딴 데 가. 아버님 옆에 있지 마. 야 너 완전 진짜 지금 얼굴이 실버타운 들어가야 돼. 저 아버님 옆에 있으면 빨리 도망가. 그래 아무 데나 가서 한 적. 야 아니 또 거기 더 사심 채우지 말고 야 카메라 들고 다 촬영을 해야지. 자 우리 이쪽에 우리 여기 이쁜 우리 아가씨들도 있으니까 우리 여기도 좀 만나드리고 어떻게 요번에 좀 소개팅 좀 하려고 그랬는데 보시다시피 누구를 마땅히 떨어뜨릴 만한 사람이 없어서 아 여기 우리 27살 여기 이쁜 요아가씨 좀 떨어뜨려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아 이 언니도 되게 어려 보인단 말이야. 아니 27이 아닌 것 같아. 앞만 봐도 아닌 것 같단 말이지. 야 치마 넌 어딜가. 그 옆에 그 그래 원피스 입은 애 걔 옆에 딱 붙어 있어야지. 걔 옆에 딱 붙어 있어야지. 야 뭐 지금 너 하나 때문에 지금 그 옆에 언니들 난리 났잖아 지금 너 하나 때문에. 야 니가 그 언니를 왜 땡겨. 그냥 냅두지. 야 진짜 얘 치마 얘 하나 때문에 지금 이게 몇 명이 고생하는 거니 이게 도대체 이게. 자 우리 이쪽에 우리 성격 더러운 우리 아디다스 만나러 왔어요. 야 어떡하냐. 야 오늘 그러니까 오늘 촬영 중인데 야 너 진짜 이제 성격 더러운 사람 됐어 나 때문에. 우리 이거 촬영 끝나고 이따가 총각들 말할 때 한 번 더 타 알았지? 내가 소개팅 꼭 해줄게. 오늘 꼭 성공하자. 꼭 성공시켜줄게 꼭. 대신에 그 옆에 그 뉴발란스 슬랩 하시는데 쟤 데리고 오지 마 알았지? 야 어떻게 쟤는 야 하는 게 없냐. 야 저 봐봐 저 슬랩 안 벗겨지려고 저 발가락 내밀고 있는 거 봐. 야 슬랩 찢어지겠다 안 봐. 슬랩 찢어지겠어. 야 자 여기 우리 남자 세 분도 만나서 반가웠어요. 그 옆에 얘만 아니었어도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드렸을 텐데. 야 진짜 제 최후의 수단 썼네. 저 바지에다가 저 옷 집어넣네. 야. 야 그게 더 웃기잖아. 그게 야 그럼 등짝이 더 훤히 드러나지 이 바보야. 자 우리 이쪽에 우리 여기 우리 둘이 친구 사이 우리 두 분도 좀 만나주고. 왜 그 옆에 애들 보니까 네 어렸을 때 생각나지 않냐?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얘기하네? 내가 너 22살이 봤는데? 자, 여기 우리 여학생들도 타느라고 고생했어. 야, 다음에 우리 좀 부탁이니까 제발 얌전히 좀 타자. 알았지? 빨리 뛰어. 아니, 거기 언니들 옆으로 가지 마. 네 자리로 빨리 뛰어. 빨리 뛰어. 천천히 뛰어. 살 빠져. 부모님 걱정하신다. 걱정하셔야. 자, 우리 마지막이니까 우리 여기 아가씨들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.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랑 우리 아들을 너무 안 튀겼구나. 우리 아들 야 진짜 넌 아빠 피 불려받아서 천만다행이다. 야 아빠 진짜 너무 동안이 진짜 너무 동안. 진짜 형이라 그래도 믿겠다. 야 형이라 그래도 믿겠어. 야 저기 아니 그 왜 여자친구 냅두고 왜 글로 가요. 그 여친이나 좀 잘 좀 잡아주려니까 그 여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구만 지금. 우리 마지막이니까 우리 여기까지 자 이렇게 만나드리고 이제 슬슬 또 정리하도록 할게요. 우리 여기 치마 아가씨들은 다음에 꼭 편안하게 바지 입고 놀러와요. 우리 아디다스 우리 이따가 만나. 이따가 꼭 소개팅 해줄게. 저 뉴발 집에 보내고 빨리 와. 자 고생들 했습니다. 우리 마지막은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. 자 수고들 많이들 하셨고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들 함께 하세요. 자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촬영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려요. 자 반대쪽 나가시면 됩니다. 안녕히 들어가세요. I've seen a lot of change, been through a lot of pain.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. But all will be okay, I move on each and every day. The past is where it stays, way back a year ago. I'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.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. I strive just to say I'm alright.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'm alright. I've seen a lot of change, been through a lot of pain.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. But all will be okay, I move on each and every day. The past is
swear it stays way back a year ago.